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악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단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cavern인데요. 우리가 cave란 단어를 안다면, 왠지 비슷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A large cave or a large chamber in a cave라고 했네요. 굉장히 이렇게 어둡고 큰 이렇게 둥근 그런 스페이스가 우리가 동굴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동굴 혹은 그 동굴이요. 이렇게 쭉 이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도 구석구석 하나의 방 여기로 가니까 또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큰 방과 같은 공간도 또 우리가 caver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mallet인데요. 이 mallet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나무 망치를 얘기를 합니다. 둥근 머리를 갖고 있는 이 나무 해머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A light drumstick with a rounded head. 우리가 이게 나무 망치 이렇게 생긴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타악기 같은 걸 연주할 때 쓸 수 있는 둥그런 어떤 머리를 갖고 있는 가벼운 이렇게 드럼스틱을 일컫는 말도 mallet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좀 긴 문장인데 상당히 이 기사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Instead of using pipes like regular organs, the great stalactite has soft rubber mallets that gently hit the stalactites to make music that can be heard throughout the cave. 자, 이런 용도였군요. 자, 그냥 일반적인 오르간처럼 파이프를 사용하는 대신에라는 거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위대한 스탈락파이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도 나왔지만 동굴에 있는 종류석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뭘 이용했냐면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된 mallet 방망이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이 하는 역할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이 종류석을 갖다가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러버 말릿이니까 세게 칠 수는 없겠죠. 그 파이프 그거를 갖다 깰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런데 이러한 종류석을 갖다가 부드럽게 쳐서 음악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은 또 얼마나 울리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멋진 음악이 동굴 안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주는 주게끔 이 종류석을 부드럽게 칠 수 있는 부드러운 이 고무 망치를 갖고 있는 독특한 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의 자연적인 거를 갖다 이용을 하면서 그거의 울림을 이용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오르간이라는 것이죠. 자, 기사를 볼까요? Music from cave. 동굴에서 나오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사진 속에 이렇게 동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간 같은 좀 다르지만 이 악기가 연출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Inside the Luray Caverns in Virginia is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str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음악 악기라는 거죠. For real, 진짜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쵸. 동굴이 악기니까 뭐 그거보다 더 큰 악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가장 큰 그런 악기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버지니아의 루레이 캐번스 동굴 안에 있다고 합니다. The great, 문장이 안 끝났고 여기까지 였군요. 바로 그 악기의 이름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The Great Stalactite Organ이 되겠네요. 이 스탈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종류석의 앞글자를 따서 종류관 오르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Instead of using pipes like regular organs, the great stalactite has soft rubber mallets that gently hit the stalactites to make music that can be heard throughout the cave. 자, 우리 방금 봤던 그 문장이 되겠네요. 일반적인 오르간의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위대한 종류석 종류 파이프 오르간은요. 부드러운 고무 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주 또한 부드럽게 이 종류석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굴 전체에 들려 퍼지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Stalactites look like icicles and hang from cave ceilings.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종류석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 들으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동굴 안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종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마치 고드름처럼 생겼는데요. 자, 동굴의 천장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They are naturally formed by dripping water and mineral deposits from the cave's rocks. 자, 저곳은 도대체 물을 얼음도 아닌데 눈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동굴 안에 생겼을까요? 똑똑 떨어지는 물 그리고 미네랄 광물의 어떤 축적인 거죠.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동굴의 바위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져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가 가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It took a land double sprinkle of mathematician and scientists more than three decades to make the cave organ beginning in 1956. 와우,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사진 속에 등장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분이신 것 같아요. 자, 렐란드 스프링크 씨인데요. 이분은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장장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3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이 동굴 올간을 만들어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56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The first original composition for the Great Stalactite Pipe Organ was recorded in 2011.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악기를 연주한 음악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네요. 최초의 오리지널 그 작곡, 이 위대한 Great Stalactite Organ, 종류 파이프 오르간을 위해서 이 작곡한 원래 그 곡이요. 지금 2011년도에 녹음이 되었다고 하네요.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 전반으로 나왔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또한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의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악기인 네, The Great Stalactite Organ을 소개해드렸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